지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다 보니 콜록콜록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기침 나고 이제 가래가 계속 끊기지 않아가지고 병원도 온 거예요. 목에서 좀 색색 소리가 나고 기침도 좀 하시고 그러다가 병원에 이렇게 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폐렴부터 지금 진단이 나와갖고 전신질환은 물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폐렴. 우리나라 50대 감염질환 사망률 1위가 바로 폐렴인데요. 오늘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, 연세대의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와 함께 감기와 폐렴의 증상 차이, 어떤 사람이 폐렴에 특히 잘 걸리는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네, 뭐 예전에는 온유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요 폭염과 폭우가 계속해서 거듭되면서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병원에도 그렇게 많이 가신대요. 그렇습니다. 네. 특히 오늘의 주제가 폐렴이잖아요. 이 감기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면요 합병증도 심해지고 심하면 또 생명까지 위협이 될 수 네. 있다고 하네요. 폐렴이 네. 그렇게 무섭군요. 네, 정말 우리 어렸을 때요 네. 이 폐렴이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.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감기인가 보다고 알으시다가 끝에 보면 꼭 폐렴으로 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. 그렇죠, 교수님? 네,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실제 많으시죠? 네, 네 폐렴이 참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명당 17명이 돌아가시니까요. 실제로는 네. 8,500명이 돌아갔어요. 그러면, 1년에요? 네. 폐렴으로요? 네. 와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이 끝나면 한 네. 시간에 두 명이 돌아가시겠다. 한 시간에 두 명. 예. 네. 사망 원인으로도 상당히 높군요. 예, 지금 보면 1, 2, 3, 4, 5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암, 뇌혈관, 심장 이렇게 가지만 6위가 폐렴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저 폐렴 때문에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병원 입원하시고요. 네. 한번 입원하시면 대학병원급에서는 한 20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듭니다. 오, 예. 네. 상당한 부담이죠. 주로 아무래도 좀 장년층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겠죠? 네. 50세 이상에서는 그 감염성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1위가 폐렴입니다. 네. 매우 무서운 질이. 아, 근데 사실 50대면은 정말 한참 일하실 나이고 한참 건강할 나이인데 폐렴으로 돌아가신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? 네. 우리가 이제 80까지는 요즘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생애 전환기라고 40세가 되면은 국가에서 검진을 해드립니다. 네. 40세가 지나고 10년이 되지 않은 50세가 되면 병이 하나씩 둘씩 생깁니다. 네. 네. 이 폐렴이요, 합병증이 무섭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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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. 합병증이. 이 교수님. 네. 폐는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산소를 공기에서부터 혈액으로 넣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. 그래서 폐에는 혈액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. 폐렴이 네. 만약에 걸렸을 때 네. 그것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혈액 내로 균이 퍼져가지고 여러 장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네. 그림을 보시면서 네.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합병증이 생기는군요. 네. 어떤 지금 합병증들이 있나요? 먼저 폐로 들어갔는데 네요 공기가 네. 예, 폐로 들어가면 폐 조직에 염증이 퍼져서 폐 조직이 고사돼서 고름이 찰 수 있는 폐농약이 될 수 있고요. 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늑막염이 될 수 있고 폐 기관지하고 늑막에 구멍이 뚫려서 기흉도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신으로 다 퍼질 네. 수 있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폐농약과 능방염 기흉이 될 수 있고 심장으로도 갈 수 있는데요.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. 여기에 염증이 네. 되면 심장 막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배로 가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. 그리고 장에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귀로 가면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고 머리, 뇌로 갈 때 뇌수막염이나 뇌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폐렴이 치료되지 않고 진행됐을 때 폐 전체로 염증이 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명에 위독한 그런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그리고 폐렴균이 혈액을 타고서 전신으로 퍼지게 될 때